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임 W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리뷰를 찾아왔습니다. 1000명이 넘은 뒤에 어떤 리뷰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 굉장히 고민을 좀 하다가 여러분께 투표를 부탁드렸는데 압도적인 1위로 배트맨 다크나이트가 1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뒤로 마블과 DC 말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주신 부동의 압도적인 1위 배트맨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피규어 리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시작할 거는요. 배트맨 비긴스에 나오는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만나볼 제품은요 배트맨 비긴스에 나오는 배트맨입니다. 영화는 한국 시간 기준 6월 24일에 개봉을 했고요 869,244명이 봤다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100만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망한 영화인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뒤로 또 어마무시하게 후폭풍이 몰려오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성이 굉장히 잘 녹아있는 그런 영화예요. 6인치 라인 중에서는 DC 멀티버스도 있고 반다이에서 나온 제품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풀 라인업 으로 나오는 거는 마펙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펙스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 요 마펙스 제품들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먼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브루스 웨인 헤드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멋져요. 옆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뒤에 보면 설정샷과 간단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옆에도 이렇게 전투 자세 밑에 설명 써 있고요. 위에도 배트맨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손이 좀 떨어지려고 하네. 조심조심. 손이 껴져 있는 것까지 총 4쌍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피규어가 다리를 쩍벌하고 들어있습니다. 브루스 웨인의 헤드도 들어있고요. 망토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가슴 파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트맨의 무기가 간략하게 들어있네요. 빨리 빼서 본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본체를 보시겠습니다. 자, 뭔가 좀 색다른 배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본 적 없었던 배경. 까만 배경도 아니고 흰 배경도 아닌 디오라마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었던 디오라마인데 지금 보니까 조금 허접하긴 한데 뭐 사진이나 영상 찍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꺼내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트맨 시리즈는 요 디오라마 베이스에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배트맨 비긴스 슈트 본체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포션 굉장히 좋고요. 마펙스의 그 고질적인 관절의 문제 그거 빼놓고는 굉장히 잘 나온 슈트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기 망토에 와이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핏을 잡을 수가 있어요. 회전샷은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한번 돌려보게 되면 옆모습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죠? 전체 이런 몰드들 영화의 고증을 상당히 잘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뒤에서 보기에도 별 문제가 없죠. 물론 뭐 천이 벨벳이거나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천은 아닌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사진 찍고 영상 찍는 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멋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뭐 아주 카울이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몰드들 잘 살려줬고요. 이 몰드 안에 눈이 있어요. 눈이 보여요. 여기 위를 쳐다보고 있는 눈인데 미묘하게 눈알을 칠해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위로 치켜뜨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입모양 크리스찬 베일의 입모양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트맨 비긴스 슈트의 특징은 목이 붙어 있죠. 목이 따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브루스 웨인도 상당히 불편해하면서 나중에 목이 움직일 수 있게 바꿔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슴의 문양 잘 되어 있습니다. 몰드들 아우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런 재질의 느낌이 영화의 그 슈트의 느낌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자, 여기 벨트 보시게 되면 벨트 캬, 기가 막히죠. 야, 이 조형 보십시오. 색깔도 좋고 조형도 너무 좋아요. 목은 가동이 요렇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아우 아쉬워라. 네, 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아 역시 까만색이 좋아요. 자,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고요. 2도 돌아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별 문제 없고요. 안쪽에 볼관절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안쪽에 이중은 아닌데 요렇게 유격을 줘 가지고 팔이 움직이는데 큰 무리 없게끔 만들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여기 이중관절이라서 잘 접힙니다. 그럼 몰드와 조형들 상당히 좋고요. 팔목도 잘 꺾이는데 조금 헐렁해요. 이거 뺄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심이 굉장히 얇습니다. 오, 조심조심. 심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손을 낄 때에 조심조심해서 껴야 됩니다. 아, 요런 것만 좀 잘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마펙스. 여기 절개가 되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잘 가동됩니다. 허리춤에도 이렇게 볼 조인트로
관절을 만들어줬고요. 굉장히 많이 숙여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 연장됩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장되고요.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볼관절처럼 돼 있어가지고 여기 허벅지 부분 자체가 움직이게끔 해줬고요. 약간 옆으로 하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자, 이 배트맨 비긴스의 특징은 뭐냐면 각진 부분이 별로 없고 굉장히 매끈하게 뽑아져 있죠. 그런 거 굉장히 잘 살려줬고요. 무릎도 이중관절 잘 접힙니다. 부츠도 표현 잘 되어 있고 미묘하게 다른 색상. 검은색인데 여기가 조금 더 매트하네요. 발목도 잘 움직이고 끝에 발꿈치도 잘 접힙니다. 발바닥 볼까요? 발바닥. 오, 진짜 워커처럼 잘 만들어줬습니다. 망토를 제끼고 뒷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망토 접힌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힙 조형, 허리 라인, 요 라인 같은 게 굉장히 잘 살려줬어요. 여기 싹 들어가 있는 거. 뒤에 몰드들도 굉장히 잘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망토가 와이어라는 거.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얼추 비슷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 쪽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망토의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와이어가 이 두 군데 양쪽 끝으로 밖에 없어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은 사실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럴 때의 모습은 조금 불안전하게 잡힐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 뭐 아주 멋지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슴 파츠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들면 짜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결합하기가 너무 쉬워요. 고정성도 굉장히 좋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포즈 한번 지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트맨 비긴스 슈트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날개를 쫙 펴고, 날개는 망토죠, 망토. 이 망토가 특수 재질이라서 전기가 순간적으로 딱 들어가면 그게 굳어버리는 그런 재질입니다. 네, 폭스가 얘기해줬던 얘긴데요. 그 특수 재질로 제작된 망토이기 때문에 전기가 딱 들어가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쫙 굳어집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밑에 부분, 망토 밑에 부분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리에다가 걸쳐가지고 세워놨는데 일단 요 기본적으로는 망토의 모양을 잘 갖추고 있고 와이어 때문에 모양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활강하는 포징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아주 압도적으로 멋있네요. 나 이거 좀 전시해놓고 싶다. 와, 근데 자리가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포징이 있는데 빨리 그냥 끊어버리긴 좀 아깝긴 한데 이 뒤에도 또 계속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요. 또 다른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 무기 한번 살펴볼게요. 무기 총 보십시오. 총. 야, 요 디테일, 요 도색. 이 몰드 하나 빠진 것 없이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쏠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요렇게 표창도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작아서 그렇지 배트맨이 갈아가지고 생긴 경사면도 다 표현을 해줬어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무기 한번 장착하고 포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을 쥐고 이런 포징을 지어봤습니다. 이 총이 사실 쏴가지고 사람을 맞춰가지고 죽이고 뭐 이런 총이 아니고요. 어디론가 이동할 때 쏴서 와이어가 나가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총입니다. 총을 이렇게 사람한테 쏘는 일은 없죠. 이 배트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패버리지. 그래서 이 총 쥐고 총을 발사하면서 뛰어오르는 포징을 지어봤는데 역시 역동적으로 잘 잡히면서 망토의 역할이 한몫해줬습니다. 배트맨 비긴스 슈트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표창, 아주 요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굉장히 모양도 잘 됐고 손모양도 요 표창을 잡을 수 있게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가동 범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포징도 상당히 자유롭게 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망토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아, 아주 이거 멋지네요, 아주. 자, 이제 헤드를 갈아 끼고 망토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브루스 웨인의 헤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죠. 크리스찬 베일. 역대 배트맨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크리스찬 베일 나쁘지 않습니다. 조형이 일단 끝내줍니다. 도색은 사실 양산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하지 않지만 지금 영상에 담기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요거 제가 나중에 커스텀 헤드도 한번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조형만 따지자면은 커스텀 헤드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조형 잘했습니다. 도색만 여기 누가 리페인트 할 수 있는 금손이 있다면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흉부 파츠 갈아 끼울 수 있는 게 있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자석이 자꾸 빠져가지고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렸어요. 네. 요거 갈아 끼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자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목을 잡아서 위로 빼줍니다. 이렇게 연결 부위 보이죠? 그 다음에 가슴 쪽 양쪽 옆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 이거 잡고 이렇게 들어주면 그냥 쏙 빠져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흉부 파츠 이렇게 쫙 붙여주면 자석 때문에 촥 달라붙여. 아주 깔끔하게.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 이렇게 보이죠?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 홀을 여기 맞춰가지고 꾹 눌러주면 끝!
자, 포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네, 배트맨 브루스 웨인 헤드를 갈아 끼우고 기본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배트맨 비긴스의 모습 아주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크리스찬 베일 헤드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주 강추할 만한 그런 헤드예요. 깔끔하게 떨어지는 슈트의 특성도 잘 살려줬고요. 영화의 고증도 생각보다 잘 따라해줬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요. 다만 주의할 것은 관절이 약하다는 거. 하지만 너무나 멋진 다크 나이트 브루스 웨인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크나이트 시리즈 첫 번째 배트맨 비긴스 영화에 나오는 배트맨 비긴스 슈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했던 영화였고요.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영화라서 피규어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12인치 핫토이 배트맨은 워낙 명품으로 뭐 유명하긴 한데 6인치 중에서는 마펙스가 유일하게 배트맨 라인을 계속 뽑아주고 있죠. 아주 너무나 멋지게 마음에 쏙 들게 나왔고요. 다만 관절 부위가 좀 부실한 거 그거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투표로 시작된 다크 나이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본 배트맨 비긴스 슈트, 여러분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자, 괜찮으셨다면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쭉쭉 재밌는 콘텐츠 잘 만들어서 열심히 달리는 뉴타입 W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자주 못 올리는 건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올리고 싶은데 생업이 제가 일정하게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이 있어가지고 마감도 해야 되고 뭐 혼자 작업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시간을 내서 찍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신 저는 열심히 할 때 정말 재밌게 퀄리티 좋게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괜찮은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뉴타입 W였고요. 여러분 항상 즐겁고 건강한 취미생활 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